2단계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이제 2단계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훈훈하다, 2단계. 아, 벌써 오늘도 하이텐션이거든요. 예. 저 죄송한데요. 예. 제가 그 우리 김용원 선배님, 박명호 선배님 되게 존경하거든요. 예. 되게 존경하는데 오늘만큼 진짜 실망입니다. 왜요? 뭘 실망했는데 우리가? 그러니까 못 알아보는 게 실망이에요. 아, 예. 바뀌었다. 바꿨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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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이야. 그러네. 야, 또 서프라이즈. 나 진짜네. 제가? 와, 얘네 왜 이래? 제가 3B가 아니라 3호. 진짜 3호네. 3호 말이야, 3호. 자가 명나라 바쁘자고 물벗고 문진 네가 문진 올라가면 내가 여기 앉아 있고 아 모르니까 아 모르니 괜찮은데 맞아 여기까지였습니다. 자 너무 잘하셨어요. 오 너무 잘하셨어요. 아 여기 서프라이즈라고 했어요. 너무 시간이 사과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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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사과드립니다. 아, 사과드립니다. 사과드립니다. 다시 바꾸세요. 예. 바꾸세요. 예. 아, 진짜 웃기네. 좋았어. 깜짝 카메라 성공. 야, 깜짝 카메라다. 야, 손대. 야, 깜짝 카메라 성공. 야, 깜짝 카메라다. 야, 손대. 야, 잠깐. 야, 잠깐. 상민. 아, 맞 상민이야. 상민이에요. 이거. 아, 근데 에바 씨는 할 수 있어요. 오케이. 아니야. 가르마, 가르마 그거 알아. 달라졌다 싶었는데 아, 네? 생각은 와. 자, 아무튼 이거 서프라이즈도 있고 이 친구랑 같은 재밌네. 자, 근데 이런 깜짝 놀랄 거를 퀴즈로 해라고 퀴즈 풀어서. 솔직히 분량이 많이 안 나올까 봐 저희들이 쌌어요. 알았습니다. 예, 재밌었어요.